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우후. 아빠, 아빠, 찜질방 오니까 진짜 좋다. 역시 찜질방에 왔으면 계란 먹고 식혜 먹고 얼큰하게 라면 한 사발이 땡긴 다음에 땀 쭉 빼고 바로 다시 계란 먹고 식혜 먹고 얼큰하게 라면 먹은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서 계란 먹고 식혜 먹고 아니, 또 라면 먹고. 아니, 찜질방에 먹으러 왔어? 당연한 거 아니야? 찜질방의 음식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맛돌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아, 그치 그치. 얘들아, 찜질방에 이거 들어가는 공간 있는 거 알지? 어? 여기 네.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TV 보는 공간인가봐. 사람들 엄청 많다, 그치?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주말이잖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 맞아. 그리고 이거는 베개고 매트리스다. 이따 잘 때 가져가면 되고.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안마기계 아니야? 우와. 일단 찜질방 왔으면은 안마기계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이거 아파서 하기 싫더라. 아 진짜, 진짜 어린이구만 어린이. 오빠 하는 거 잘 봐. 찜질방에 와서 안마 의자를 안 해주면 찜질방에 온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앉아준 다음에 강도는 끝까지 올려. 그냥 제일 세게 해줘야 돼. 지금까지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거라고 잘 봐. 에? 피로가 싹 풀렸잖아. 아,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자, 간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뭐 안마 의자에 얼음이라도 들었어? 아빠 뭐만 하면 맨날 시원하대. 나는 토끼만 하던데. 시원하다. 진짜 아저씨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빠, 그나저나 식혜는 언제 먹어요? 원래 식혜는 땀 쭉 빼고 시원하게 식혜 한잔 하는 거지. 응? 예, 역시 우리 아빠답게 뭘 좀 아시는군요. 깔깔스걸. 근데 아빠, 찜질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빠만 따라와. 자, 여기 불가마는 이 찜질방에서 제일 뜨거운 찜질하는 곳이고, 여기는 황토인데 그 알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찜질방이야. 건강에 되게 좋다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건강이 좋아? 나도 모르겠다. 왜 몰라? 아빠 어른이잖아. 피부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70도고 불가마는 내가 알기로는 제일 뜨거운 90도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게. 여긴 들어가면 바로 익어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나 사나이 김리야, 온도 90도는 못 참아. 들어가서 내가 상남자인지 하남자인지 당장 테스트 해볼 거야. 리아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 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90도 불간마루. 들어가 보자.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큐큐. 이제 이거. 아직 더운 지 1분도 안 됐어. 좀 참아, 이 멍청아. 나 멍청아.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고. 아이고. 아유, 뜨거워라. 우리야 할 만하니? 뭐 전 아직 할 만한데요. 우리 딸 잘 버티는데. 아유. 이야, 몸이 뜨거워하네. 막 시원한 식혜가 땡기네요. 아유, 그런 말을 8살이 한다고? 너 8살 아니지? 아니거든요. 아까 목욕탕에서 날 무시했던 핑크머리. 너 잼민, 넌 죽었다. 무서운지도 모르고 불가마에 들어가다니.
아까 그 곰탱이처럼 생긴 애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한번 냉동고기 한번 되어보겠어? 크크르 빙빵빵. 아우. 오. 오. 아이고 아빠, 난 너무 뜨거워요. 이제 나가요. 아유, 그럴까? 아유, 충분히 즐긴 것 같다. 땀도 많이 나고. 아유. 아이고, 나가서 시원하게 시키 한잔 하자. 아유, 너무 신나는데. 시원하게 한 잔이요. 이게 왜 안 열려? 뭐야? 이거 왜 이래? 안 열려. 안 열려요, 아빠. 여기 사람 있어요! 어이, 저기요! 이게 막힌 것 같은데? 어, 어떡해? 어, 이거 어쩌면 좋아? 어, 주님! 어, 어, 제발 살려주세요. 에이, 뭐야? 너가 여길 이렇게 막아놨어? 아, 뜨거워! 이제 더 이상 나 못 참아! 아, 아, 괜찮아요! 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아, 괜찮으세요? 좋아! 누가 문을 막았을까? 에이? 얼음빵은 또 왜 닫혀 있는 거야? 어? 설마? 꼬마야! 아유, 진짜 죽다 살 뻔했어. 척 가족들 꿀 좋지. 큐큐큐. 얘들아, 이제 시키하고 계란 먹자. 아, 아까 진짜 빙하기에서 떠내려온 둘리가 될 뻔했어요. 아유, 그래도 땀 쭉 빼고 얼음으로 지지니까 피부가 너무 탱글탱글 젊어진 거 있죠? 그니까 나름 잘 즐긴 것 같아. 어우, 식혜 한번 먹어볼까? 그 식혜 한번 먹어봐. 이야, 식혜가 꼈어. 아이, 찡이네. 시원하다. 맛있지? 아, 딸, 이거 삶은 계란 어떻게 맛있게 먹는 법 알아? 아니야. 자, 이렇게 계란을 딱 집은 다음에 이렇게 머리로 빡! 이렇게 깨트려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 아프. 오, 아이, 뭐 그런 걸 아파해. 아빠 저한테도 해보세요. 어, 그럴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 아이, 뭐네. 야, 진짜. 야, 이거 머리 잘 깬다. 또, 어이, 어이고. 아, 오늘 야, 100개 까먹자, 100개. 어? 아이. 시간이 갇혀도 즐거워? 가족들 짜증나? 난 집에서 쫓겨서 우울한데 저 가족들은 찜질방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 얘들아, 이제 TV도 재미없는 거 하고 이제 자자. 오늘 너무 재밌었지? 아빠, 여기 근데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네. 여기도 잘 공간이 없네. 그러면은 베개랑 매트리스 가져가서 저쪽에서 자면 되지 뭐. 좋아요. 미야. 베개랑 매트리스가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뭐지? 어? 응? 깜짝아! 공주님 방. 나만의 공주 방. 어? 이거 베개잖아. 야! 이건 아니지! 너 때문에 베개랑 매트리스를 못 쓰잖아! 아, 어쩔 TV! 집 쫓겨나서 내 방 없어서 맞는 것 뿐이야! 그거 진상이야! 네 면상이 더 진상이야, 열! 아, 얘들아! 싸우지 말고! 우리 아빠가 잘 말해볼게. 아, 혹시 꼬마야, 그럼 이거 베개 하나만 가져갈게. 괜찮겠니? 가져가도 돼? 야! 아니, 어린이 반말을 하네? 어쩔 TV, 아까 불가마에 더 갇혀 있어야 됐는데. 히스걸. 네가 그
그럼 아까 찜질방 문 막은 게 너야? 그런데요, 어쩔 TV, 어쩔 TV, 어? 안궁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지금 화났쥬? 아무것도 못했쥬? 그냥 화났쥬? 얘가 뭘 하는 거야? 어른한테 말 걸었지 그게 뭐니? 네네, 알겠습니다. 어쩔. 얘가 뭘 하는 거야? 내가 졌다. 말이 안 통한다. 아빠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말을 해? 무슨 말이 통통 알아야지 말을 걸지. 어쩔 TV 저쩔 TV 어쩌든 저쩌든 다 안 들어 나는. 아 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어휴 진짜. 안 돼. 야구리지 진짜. 말 좀 해줘야지. 기다려봐. 뚜뚜뚜뚜 어쩔 TV 저쩔 TV. 아저씨 저쪽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닭고객 났어요? 뭐래? 내 방! 내 방! 내 방을 부시면 어떡해요? 내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너희 엄마랑 5일 전부터 찜질방 한 번도 안 나간 거 다 알고 있단다. 딱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오늘 불가마 입구도 의자로 막고 민폐를 끼치니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찜질방은 24시간 이내로 나가야 해. 여기서 넌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쩔 TV? 이게 뭐라는겨?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저쩔 TV 어쩔 TV 공격이 아무것도 못해줘 TV. 진짜 경찰 부른다. 안궁 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지금 화나쥬 아무것도 못해쥬 그냥 화나쥬 할아버지 나이 많쥬 난 처음쥬. 이건 나? 이건 너라고? 나 진짜 이래서는 안 돼. 다음에는 찜질방에 불 지르기 편으로 돌아온대. 딱 기다려. 잘 가라 민비잼민이.